차를 두고 나누는 두 사람의 수상한 대화. 왜 친모는 차를 당장 팔아버리라고 재촉하는 것일까요? 친모를 만나러 가던 중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한 친딸 수정씨. 그 와중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친딸의 보험금을 챙기는 친모. 석연씨 하는 점이 한둘이 아닙니다. 보험금 나올 거고 우리는 이 나라 뜨면 이제 그만이야. 사고 나던 날 만나기 직전에 엄마를 만나야 된다 그러면서 약속을 취소하더니 이제 안 팔아가고. 약속이 깨끗하게 했어. 왜 그래? 손녀의 죽음으로 인해 할머니의 삶은 지금 벼랑 끝에 몰려있는데 친딸을 잃은 친모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최근 차를 정비했다는 남편. 우리는 인근 카센터들을 수소문해 남편이 정비한 기록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한 카센터 주인이 남편의 차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잘 하실게요. 이제 저기 채널A 방송국에서 왔는데요. 네. 혹시 이 은색 차량 여기서 정비받은 적이 있나요? 예, 본 것 같은데요. 잠깐만. 아, 그래요? 예. 이게 맞죠? 아, 예. 여기 정비받은 날짜가 2월 3일 오전에거든요. 2월 3일은 남편이 차를 정비한 날짜는 2월 3일. 수정 씨의 뺑소니 교통사고가 발생한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혹시 뭐 이상한 점 없었나요? 교통사고.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네. 운전자께서 운전하시다가 길가에 갑자기 뭐 고라니가 튀어나와가지고 그걸 튀었는데 그래서 뭐 본네트에 뭐 피도 좀 묻어 있었고 그 심하게 많이 찌그러져 있더라고요. 아, 피가 묻어 있었어요? 네. 세트만 교환하고 가셨어요. 다른 데는 있어요. 남편의 차는 과연 어디서 무슨 사고가 났던 것일까요? 우리는 수정 씨의 뺑소니 교통사고에 대해 처음부터 다시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국장이 있는데 차량 번호를 모른다고. 그다음에 직접장애가 있는 동생은 뭐 이렇게 말을 좀 안 왔다고 그래. 직접장애가 있어서 아직까지 수사 진전이 없습니다. 혹시 이 현장에 뭐 CCTV라든지 이런 건 없나요? 아, CCTV가 없어서 저희가 현수막을 걸어놨는데 아직까지는 연락이 없어서 저희도 좀 난처한 상황이에요. 아. 수정 씨의 뺑소니 교통사고 현장에서 목격자를 만나봤습니다. 방송국 아까 연락드렸던 예. 그날도 제가 여기 앉아가지고 그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 저기 보이세요? 저기 건너고 네. 저기서 이제 두 사람이 건너고 있었고 아. 느닷없이 차가 확 달라지더라고요. 정말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그날 그 차 혹시 확인은 하셨나요? 이게 너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어느 것까지 확인할 수 있는 정신은 없었고요. 은색인가 하얀색 계통 차량이었어요. 순식간인데 아, 예.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친모 남편의 차 역시 은색 승용차였습니다. 혹시 그날 사고 날 때 선생님 말고 다른 사람 주변에 다른 목격자 없었나요? 그때 여자분 한 분이 계셨어요. 아, 여자분? 네. 그리고 제가 이제 119에다 바로 신고를 했는데 전화 끊고 딱 보니까 갑자기 없어졌더라고요. 또 한 명의 목격자는 왜 사라져버렸을까요? 사고 나던 날 만나기 직전에 엄마를 만나야 된다 그러면서 약속을 취소하더라고요. 우리는 목격자에게
수정 씨의 친모가 촬영된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분하고 인상 차이가 어떤지 좀. 제가 확실하진 않지만 인상 차이가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